예, 할렐루야. 또 치유의 방에 대한 간증인데요. 요즘에 처음 오시는 분들, 지인의 소개로 처음 오셨다가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분이 지금 치유의 방에서 치유를 받으셨기 때문에 같이 못 나오셨는데요. 이분은 30대 자매님이시고 타교의 성도님이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알고 치유의 방에 지난주에 처음 오신 자매님이세요. 그런데 1년 전에 무거운 그런 짐을 드시다가 척추 7번, 8번이 이렇게 틀어지는 사고를 당하셔서 허리 협착증으로 통증이 계속 심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는 동안 점점 심해져서 지금 최근에는 너무나 아팠어요. 그런데 처음 오셔서 기도를 받으셨는데 1년 동안 있었던 통증이 즉각적으로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또 이 자매님은 집안의 가족분들과 좀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집안에 다 불교를 믿으시고 본인만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었고 고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또 종교 문제, 또 돈을 못 버는 그런 문제 때문에 가족들로 부터 심한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우울증이 있었고 또 공황장애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마음에 답답했던 그런 증상들, 1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마음들이 처음 이곳에 와서 사역자분들의 기도를 받았을 때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고 마음의 답답함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또 여러분들 공황장애가 뭔지 아실 거예요. 낯선 사람들, 낯선 환경에 있으면 너무나 초조하고 불안한 증상인데요. 처음 와서 낯선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나오셔서 간증도 하실 때 모든 마음의 초조함과 공황장애가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허리 협착증과 우울증과 공황장애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